잘 먹었습니다. 빈통만 들고 오기 좀 죄송해서. 저희 회사 옷이에요. 봄 점퍼랑 티셔츠인데 제가 디자인한 거고요. 요즘 입기 딱 좋으실 겁니다. 제가 뭘 했다고? 두 번이나 얻어먹었잖아요. 저 그리고요. 저한테 더 이상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한테 부탁 안 하셔도 강태인 씨 잘 될 거니까 이런 수고하지 마세요. 미안해요. 제가 마음이 걸려서. 왜요? 제가 강태인 씨한테 해코지라도 할까 봐요? 아니, 그게 아니라. 어쨌든 이러지 마시라고 직접 왔습니다. 그럼 가보겠습니다. 저기. 옷 잘 입을게요. 고마워요. 어머니, 무슨 일이에요? 태인아. 너 네 엄마가 한 것도 모자랐어. 아니야, 아니야. 그런 거 아니야, 태인아. 따라 나와. 너 언제부터 내 어머니한테 드나들었어? 네가 뭔데? 자기 부모는 그렇게 챙기면서 차은동 아버지한테 왜 그랬어? 걔가 자기 아버지 납골당해서 피눈물 흘리던데 당신 얘기하면서 걔랑 걔 아버지 희생시키고 이 자리까지 올라왔나 본데. 네가 상관할 일 아니야. 상관 있는 사람이야. 말해. 은동이한테 무슨 짓 했는지. 말하면 네가 뭘 할 수 있는데. 네가 뭘 해줄 수 있는데. 다시 말해봐! 안 돼, 재훈아! 그러지 마. 지훈아, 제발. 저 아세요? 8시에 그 식당에서 봐요.
내가 만들어준 양복 마음에 들어요? 오늘도 기다렸네요. 7년 전 그때처럼. 7년 전 어떤 마음으로 나랑 아빠를 버렸나요?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대답해요. 나 잡아요.